네, 오늘은 용장골 주차장에서 금호봉을 거쳐서 약사골 쪽으로 내려가는 코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용장마을에서 시작해서 1.4km 올라왔습니다. 이제 금호봉까지는 2.2km 남았는데요. 용장골에서 올라오는 길이 상당히 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곡도 수량이 많아서 계곡 소리를 들으면서 올라오니까 쨍쨍 찌는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시원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림도 좀 우거져서 햇빛을 막아주니까 비교적 시원하게 지금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장마을에서 1.9km 올라온 지점에 이렇게 구름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신라시대에 용장사가 있어서 이곳을 용장골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유서 깊은 용장골에 다리가 놓아져서 김시습을 기려서 설잠교라고 이름했다고 합니다. 김시습의 법호가 바로 설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설잠교를 걸어보겠습니다.
웅장골 주차장에서 시작해서 금호봉을 거쳐 이곳 약수골로 하산했습니다. 이 약수골에는 특별히 주차장이 없고 옹심이 칼국수 집이 나오네요. 아무튼 오늘 총 산행거리는 약 8-9km 정도 됐고 산행 소요시간은 약 3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근데 이건 약수골 하차한 곳에서 용장골 주차장까지 차를 회수하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데요. 약 1.4km 정도 소요되고 20분 정도 걸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산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